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Good morning, everybody. I'm Dr. K야. 자, 오늘 3월 3일입니다. 일요일이고요. 자, 어저께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간단하게 해외시장 체크하고 업종 대표주들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상담 혹시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올려주셔도 되고요. 자, 종목상담 가능 올려놓고요. 자, 미국 시장, 유럽 시장, 아시아 시장이 나쁘지 않습니다. 미국도 다우존스 0.43% 상승, 나스닥 0.83% 상승. 자, 그리고 반도체 지수 0.96% 상승, 독일 0.75, 그 다음에 상해 종합 1.8, 그리고 니케이 1.02. 우리나라 3월 1일 휴장을 했습니다만 해외 시장들은 다 이렇게 올랐거든요. 그래서 북미 간에 하노이 선언문 발표하지 못하고 협상 파기된 게, 파기라면 좀 이상하죠. 협상이 체결이 안 된 게 뭐 우리나라 정도밖에 큰 이슈는 되지 않고 있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재빠르게 우리나라 월요일 시장, 화요일 시장 정도 안에 반등하지 않을까. 이때까지 여지껏 북한이 미사일 발사라든지 핵실험 등에 의한 북한 리스크는 빠른 시간 안에 회복된 게 지금까지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크게 우려는 하고 있지 않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환율이 급하게 지금 반등하고 있습니다. 외국계 자금이 최근에 조금 빠져나가서 그런가요? 자, 우리나라 상황 보자면 1.76% 코스피 빠졌고 코스닥은 2.78% 빠졌습니다. 자, 20일을 다 강하게 지금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모양 자체만으로는 아주 안 좋은 모양이에요. 거래량 서면서. 그러나 세부적으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외국인 매도세가 2533억이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전일 비교도 해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냥 아무 일 없는 2월 8일도 2700억 팔았어요. 만약에 진짜로 모든 거 다 던지고 나가야 될 정도 상황이었다 하면 뭐 한 5천억, 7천억 이렇게 파는 모습도 보셨지 않습니까? 지금 말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아닌 걸로 판단 들고요. 그래도 뭐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만 여기 저점 부위인 2173, 여기 전저점 부위고요. 여기 볼린저 밴드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 만약에 개발하겠다 해도 땡겨 올리면 뭐 큰 문제 없지 않을까. 그리고 반등 시도 나온다면 좀 시장 안정 찾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이 낙폭 과한데요. 일단 닥터케인 코스닥 포트폴리오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다행이긴 합니다만 남북 경협주 특히 코스닥 위치한 부분에서 낙폭이 상당히 심했고, 그죠?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 여파 때문인 걸로 파악됩니다. 자, 전일 그냥 간편하게 전일을 할게요. 2월 28일 날 여기에서 갑자기 이제 뭐 선물을 패대기를 쳤죠. 그렇다 다시 좀 덜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뉴스, 그러니까 북미 간에 선언문 작성 안 한다는 뉴스 때문에 확 빠졌는데, 그러면 그대로 끝까지 밀어버려야, 그죠? 더 안 좋다는 생각을 할 텐데 그냥 들어 올립니다. 그죠? 플러스권을 마감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이 일회성의 단발성에 끝나는 쇼크였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한 가져보겠습니다. 자, 콜옵션 안 던지고 있으니까 참 문제입니다. 그죠? 개인이 콜옵션 안 던져요. 그죠? 개인이 콜옵션 사면 지수 올라가지 않는다가 주식 생초 탈출 팁 11이거든요. 지수는 연락이 빠졌습니다. 저것은 이제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라이딩님 잘 갔다 왔냐? 야, 너도 여행 그냥 기분 좋게 못 보내고 핵폭탄 안 맞아가지고 좀 그렇겠다. 자, 지금 뭐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마음 편한 분 잘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빠른 시간 안에 회복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이제 업종 대표주들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일단 포트폴리오 가지고 있는 종목들 체크했는데 간단하게 또 한번 더 체크하죠. 현대건설 은봉을 크게 밀립니다. 그런데 이상하네요, 그죠? 외국인이 기관이 뜯은 거 그대로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대건설이 남북 경협의 상징적인 대장주에 가깝습니다만, 현대건설은 남북 경협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남북 경협만 이슈로 돼서 테마에 상승을 가져왔던 종목들은 상당한 낙폭이 있는데, 그것에 비한다면 절반 수준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8% 가까이 빠졌기 때문에 추후상 빨리 낙폭 축소하는지 여부 잘 체크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딱 보니 월요일로 반등 많이 할 것 같아. 아유, GS건설. GS건설도 그죠? 240일 지지하는 패턴인데요. 전일 뭐 같은 건설주군은 많이 낙폭이 있었으니까 같이 좀 빠진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외국계 매수세 들어와요. 주포가 외국계입니다. 빠른 반등 기대해 볼게요. 삼성전자는 외국계 매도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분할 매수한다 그랬으니까 한 번, 두 번 정도 했으니까 이제 세 번째 44,000원권까지 분할 매수한다면 적당하니 뭐 4만 한 5천원 후반대 정도 평균 단가 될 거니까 반등하면 나오면 빠져나오면 별 무리 없어요. 현대차처럼, 그죠? 대웅제약은 기관이 좀 받아줬고요. 큰 무리 없습니다. 자, 여기 60일과 120일권인 19만원 정도만 지켜낸다면 별 무리 없고. 자, 전일 바이오 제약주 조금 강세였는데 대웅제약은 조금 그래도 밀린 모습이었습니다. 신세계 우리 평균 단가보다 한 2천원 정도 미만 빠졌으니까 1% 미만이거든요, 하락폭이. 기관이 받아줍니다. 자, 어저께 뭐 시장이 같이 흔들리니까 빠진 감이 있는데, 여기 돌파하고 눌려주는 구간이 지지해야 될 선을 안 깨고 있기 때문에 양호하다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면세점 내지는 백화점 그리고 중국 화장품 관련 이런 주식들 좀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죠? 잠깐만요. 요것은 이렇게 놓고 이렇게 좀 보시면, 자, 중국 관련돼 있는 화장품 관련주들 낙폭 좀 심했고, 뭐 5G, 항공여행 뭐 등등등 할거 없이 전일은 엔터테인먼트도 좀 빠졌었고요. 뭐 갑은 남북 경협이었고, 그죠? 전체적으로 다좀 낙폭이 있었습니다. 시장이 쉬었고 왔어요. 그나마 바이오 제약 섹터가 굳건하게 좀 버텨줬는데요. 자, 앞전 방송 다 참고하시고요. 일일이 그거 다 이야기하면 리바이벌밖에 안 되니까요. 자, 업종 대표주들 관심 종목 먼저 한번 싹 훑어 지나가고, 그 다음에 업종 대표주들 한번 훑어가면서 어느 섹터가 그래도 잘 버텨냈는가. 여러분, 이거 하나 팁입니다. 시장 낙폭 심하거나 시장이 엄청 흔들릴 때잘 버텨주는 종목이 그 다음 반등할 때 가장 세게 갑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다. 추세체크와 함께 1번 눌러 예야. 시장이 흔들리거나 낙폭이 심할 때잘 버텨내는 섹터가 주도주가 될 가능성 높습니다. 그 하나 참고로 하십시오. 자, 힘내자님은 문의도 주셨는데, 남북 경협의 지금 흐름은 논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모든 게다 무너졌기 때문에 그냥 며칠 안에 얼마나 빨리 반등 나오는지 여부, 이런 걸 체크하면서 손절 안 하고는 안될 겁니다. 손절을 가능한 한아 저항권 인근으로 왔을 때 반등시 손절하는 전략을 쓰자, 남북 경협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GS건설도 상황 봐서 수익권을 꼭 돌아서 빠져나오겠다는 생각은 없어요. 급반등하면서 잘 빠져나올 가능성이 보이면 홀딩할 것이고요. 그것이 아니라 올라갔다 튕겨 내려오고 이제 추세가 한번 무너졌기 때문에
그죠? 반등 시에 빠져나오는 전략 쓸 겁니다. 모든 거래에서 다 수익을 얻어야 된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형이야, 이제 뭔 바이오야? 응? 이제 바이오 아니야? 근데 제약 쪽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제약 쪽이 바이오하고 제약하고는 또 조금 섹터 약간 다르잖아요, 그죠? 우리도 대형제약 하나 갖고 있으니까 크게 저할 필요는 없어. 근데 제약주가 좀 돌아서고 있어요. 바이오 섹터하고 조금 다른,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주말인데 공부를 해야 그 다음 어느 섹터가 강할 수 있는지. 자, 삼성전자 그동안 상승폭 강하게 상승하면서 시장 주도했는데 외국인이 지금 조금 던지고 있어요. 시장에 우리 전문가 한명 있는데 차트 와가라고 저하고 친해요. 그래서 주말간에 의견을 한번 나눠봤는데 외국인 선물 동향 좀잘 보자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그죠? 이것은 누적이거든요. 누적이 아니군요. 잠깐만요. 누적으로 한번 잠깐 볼게요. 작년 만기일 이후에 이번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거든요. 추이를 보자면 외국계가 선물 매수하면서 올라왔다가 지금 매도 추세거든요, 지금. 그래서 나는 지금 현재 외국계 3개월 동안의 추이만 보면 선물은 얼추 많이 이제 차익 실현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죠? 미리 사뒀던 거, 자 단기 고점 부위 인근부터 쭉 선물은 매도 어느 정도 해오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물량이 어느 정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 하락? 그것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추가 하락할지 안 할지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아까 모두 말씀드렸다시피 완전 밑쪽으로 본다면 왜 이렇게 밀었다가 다시 땡겼을까요? 그렇게만 딱 이야기 드릴게요. 나머지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어요. 5분 앞도 못 내다보는데, 그죠? 2주 가까이 남았는데 내다본다는 건 조금 어부성설입니다. 그리고 뭐 외국인의 포지션 어떻다 저렇다 하는데 그거 그냥 예측일 뿐인 겁니다. 자기 패다 까준 사람도 있습니까? 보여지는 거를 페이크 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보여지는 것을 페이크 칠 수도 있다고요. 외국계 창구 막 매도 넣은 것 같은데 나중에 마치고 나면 막 매수 들어와 있죠. 다른 창구로 사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외국계 창구 막 매도 잡혀 있는데 나중에 플러스 돼 있어요. 외국계 창구가 외국계 자금이, 그죠? 꼭 외국계 창구에서만 나오란 법 없다고요, 그죠? 국내 큰 증권사를 통해서 외국계 자금 거래될 수도 있고, 국내 기관들이 내지는 국내 큰 증권사 영업팀이 외국계 자금 영업해와가지고 사 들어가면 그게 외국계 자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표에 크게 흔들릴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상승폭 주도하던 IT 전기전자 어저께 제법 크게 두들 맞았어요.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단 좋다 했는데 뭐 그것은 일단 확실합니다, 그죠? 하이닉스가 더 많이 빠져요 지금, 그죠? 기관에 패닉이 갇혀 찼습니다 이틀 동안. 삼성전자는 그래도 한쪽은 받아줘요, 한쪽은. 좀 아쉽습니다만, 그죠? 시장이 낙폭 흔들림만 그 이슈만 없었어도 적당히 갔을 텐데 좀 아쉬움 있어요. 자, SDI가 우상향 아직까지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아직까지 강한 편이에요. 삼성전기 바닥권에서 좀처럼 못 넘어오고 있고요. LG 디스플레이 이제 상승 전환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 애군이 와 며칠째 쌍끌입니까 이거? 야.
죽이네요, 일단. 참. 무슨 좋은 게 있는 모양입니다. 일단 관심권에 넣어둡니다. 일단 후보. 이렇게 보다가 무슨 이슈 있나 이러면서 공부해 나가는 겁니다. 봅시다. LG 디스플레이 OLED 좋아집니까 이제? 관심만 가져보죠. 자, 하락하던 추세 다 돌려냈어 이제. 그죠? 눌려주고 왔다갔다 하면서 올라가면 이제 관심 가지면 돼요. 지금 당장 사는 건 아닙니다. 조금 관심 가질 겁니다. 자, LG전자도 모양 어느 정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2억이 이제 241 빼곤 다 돌려냈기 때문에 기관이 좀 관심 있습니다. 관심권에는 있습니다. 현대차 단기 목표치인 거 나서 청산 해냈고 좀 눌려주면 12만 한 4천건 정도까지 눌려주면 관심 가질 겁니다. 기관에 관심이 있어요. 자, 기아차도 단기 고점 부위에서 조금 밀리는 모습. 야, 기관에 우리 막 쏴. 그죠? 돌파형 나오나? 좀 부담스러워요. 현대차를 좀더 관심 가질 겁니다. 근데 지속 상승형에 가깝게 이것은 퉁하고 만약에 한번 여기다 깨고 내려오면 관심 가질 겁니다. 3만 5천원 권 정도. 그죠? 메모 입력 3만 5천원 오면 한번 생각해 볼 것. 왜냐하면 고점에 이중 바닥 형식 이렇게 단기 박스권 그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거든요. 자, 현대모비스도 저항을 뛰어넘었으니까 적절하게 여기선만 깨지 않는다면 이후 추가 상승도 가능해 보이는 모습입니다. 전방산업이라 해야 됩니까? 어쨌든 그뭐 용어 정확하지 않아도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전방산업은 좀안 맞는 것 같습니다. 자, 현대차, 기아차 좋기 때문에 독점적으로 부품 많이 공급하는 현대모비스, 그죠?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이 관심 있어요. 또한 현대모비스 주주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안들 발표하고 있고, 기아차, 그리고 현대차 부회장, 그죠? 부회장 맞습니까? 정의선, 그죠? 부회장이 아마 현대차 그룹의 부회장이 현대차 대표이사 갈 가능성이 있다. 그런 이야기도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 좀 관심 가져볼 필요는 있다. 주주, 지배구조 개선, 이런 거 개선되면서 주주 가치가 더 제고가 된다면, 현대차 그룹, 괜찮아 보인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현대중공업 아직까지 좀 지지부진합니다. 조선주가 먼저 조정 좀 받았는데 시장보다 먼저 좀 조정 받았는데요. 살짝 턴 하려는 조짐 보여요. 현대미포가 그나마 그죠? 추세 아직까지 안 깨고 있고 기관 외국인 수급도 괜찮아. 현대미포. 대우조선해양은 안 좋고요. 현대미포 일단 넣어놓습니다. 이게 대우조선하고 현대중공업은 서로 인수합병 이슈들 때문에 별로 모양 좋지 않습니다. 삼성중공업이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데요. 수혜를 볼수 있다 이랬는데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합병함에 있어서 수혜를 본다는데 무슨 수혜를 본지 잘 모르겠어요. 한번 볼까요? 일단 조선 반등 남얘기 하청업체 열악한 현실.
LNG선 잭팟 앞둔 조선 빅3 선박 가격도 뛴다. 우리나라 조선사가 LNG선 절반 이상 수주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현대중공업 혼자서 절반인가 하는 걸 알고 있어요. 대규모 발주를 앞둔 LNG 운반선 가격이 꿈틀댄다. 발주량이 세계 최대. 건조국 한국의 생산 능력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아진다. 선가 인상까지 겹치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의 실적 회복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삼성중공업 6척, 와, 대우조선 3척, 현대중공업 1척. 삼성중공업이 수주가 많은 모양입니다. 근데 촉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성과가 더 중요할 수 있는데, 그죠? 이렇게 같이 공부하는 겁니다. 아마 좋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죠? 올라가죠. 조금 연구할 필요 있습니다. 저번에 나도 뉴스 얼핏 봤는데, 대우조선해양도 3월 며칠인가? 3월 8일인가? 정식 인수 조인식 할때 같이 힘 합쳐달라 해서 현대중공업도 파업하고 대우조선해양도 파업하고 뭐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말고 삼성중공업이 반사익이 좀 있을 수 있다는, 합병하면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무슨 얘기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 어쨌든 주가 흐름이 괜찮아 보이네요. 아까 확인한 걸로는 LNG 수주가 가장 많네요, 그죠? 삼성중공업도 여기 8,500원 정도 한번 퉁 깨고 내려오면 단기 박스권 이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고점에서는 좀 부담스러워서 안 따라갈 겁니다. 여기 한번 찾아주면 관심권에 한번 넣어둘 필요는 있으니까 일단 넣어둡니다. 자, 이제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건설주인데, 야, 참. 근데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죠? 외국인이 어저께 다 받아줬어. 그죠? 이걸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쁘진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낙폭을 절반만이라도 만회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져가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8% 빠졌는데 우리 그전에 그러면 우리가 한툭 까놓고 이야기해 봅시다. 여기서 얼마나 많이 먹었습니까? 한 5번 먹었지 않습니까? 수익만 무조건 나야 된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손절도 해 가면서 레이스하는 누적 수익률이 플러스 나면 되는 것이지, 모든 거래에서 플러스 나겠다 하는 거는 완전 욕심이에요. 그렇게 할수 있는 사람이 없을 뿐더러. 조금 재밌게 표현해 볼까요? 닥터케이가 워낙 승률이 높으니까, 잘안 깨지니까, 이때까지 깨지는데 조금 익숙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죠? 누적으로 현대건설 얼마나 많이 먹었었는가? 이거 8% 그대로 다 두드려 맞는다 해도 누적으로 불었습니다. 그죠?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 물론 저를 탓하는 사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만, 그죠? 잘 빠져나오는데 하셔야 된다. 저도 그렇게 마음먹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제안을 드릴게요. 지금 유료방 회원들 많이 계시죠? 지금 거의 다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조금 더제 페이스대로 조금만 더 빠른 매매 사고 팔고 해도 되겠습니까? 해도 된다. 적극적으로 팔아라 할때다 팔아버리고 바로 그 다음에 5분 이내에 사놓겠 때도 그렇게 따라오겠다. 7번 눌러주십시오. 아니야. 그냥 지금 정도로 하는 게 조금 긴 흐름으로, 약간 긴 흐름으로 지금 직장인 모드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가는 게더 좋겠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8번. 그거는 제 의견에 반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조금 더 빠른 타이밍으로, 제 타이밍에 가까울 정도로 한 7, 사고 팔고, 5분 이내에 사고 팔고도 저는 하는데, 그렇게 해도 따라오겠다. 7번. 아니면 그것은 좀 너무 부담되지 않느냐. 직장인 모드처럼 지금 정도로 가는 게더 좋지 않느냐. 8번. 사실 빠지는 거 눈에 다 보고 있는데 직장인들이 바로바로 대처가 안될것 같아서 제가 조금 주저되는 게 있거든요. 약간 타이밍을 조금 더 길게 들고 가는 게 있어요. 범죄님은 8번.
그러니까 그거를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제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병이 빠지다니 뭐 결정 못하겠다 이 말이에요. 반반이네요. 알겠습니다. 반반이기 때문에 적절한 선을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죠?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저도 그게 부담이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전부 다 여기 집중하고 있으면 사파라 사파라 바로 딱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일하는 도중이기 때문에 이 매매 타이밍을 30분 있다 볼 수도 있고 그럴 경우에는 너무 빠른 타이밍으로 해버릴 때는 오히려 포인트가 안 맞아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지금 정도를 유지하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빠른 타이밍 말고요. 그러니까 일하느라고 전혀 대응 못한다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 제가 다 감안하고 있습니다. 적절하게 직장인 스타일로 한게 좋겠다라는 게 대부분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뭐 현대건설, GS건설은 같이 했던 이야기니까 패스하기로 하고요. 자, 반등 나오면 손실 축소하는데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리고 한번 손실 봤다고 끝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회는 계속 있는데 뭐가 큰 데미지를 입는 건가 하면 손실폭 큰데 끝까지 들고 가면서 완전 회복 불가능한 정도로 두드려 맞는 거. 그게 문제지. 손실이 조금 나고 수익이 나고 그것이 어느 정도 계속 반복이 될 텐데 손실 나는 거에 대한 부분을 그렇다고 너무 무덤덤해라 하면 그건 말이 이상한 거고요. 손실이 날 수도 있다는 마음을 항상 어느 정도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손절을 잘할 수 있어요. 손절은 새로운 기회입니다. 자, 대림산 별로고 삼성 엔지니어링도 좀 별로고 삼성물산도 별로고 건설계통이 현대건설, GS건설 빼고는 조금 별로입니다. 그죠? 대림산은 미리 올랐고 삼성 엔지니어링 어느 순간부터 이야기를 아예 안 하고 있어요. 추세가 꺾이니까 그렇습니다. 삼성물산도 아직까지 지지부진이에요. 통신주도 어느 순간 전혀 이야기를 안 하죠. 추세 딱 꺾이고 난 다음부터 이야기를 안 해요. 못 올라오죠? 수급도 뭐 기관은 좀 있는데 외국인 별로고 SK텔레콤도 별로입니다. 통신주 별로예요. 못 올라옵니다. 먼저 올라갔습니다. 이게 순환매입니다. 여러분들 먼저 랠리했다고 먼저 그리고 먼저 시장보다 먼저 처졌습니다. 그 바톤을 IT 전기전자가 바톤 이어받고 올라간다고요. 이런 순환매 잘 봐야 된다고요. 그리고 조선주도 먼저 좀 꺾였는데 완전 박살나지 않고 박스권 정도는 박스권 상승 이후에 박스권 정도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건 더 좋아요. 그러니까 현대미포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조선주에 살짝 또 관심 가집니다. 살짝 추가하지 않습니까? 그죠? 먼저 조정받았는데 또 살짝 우상향 내지는 우상향 중에 박스권 정도 모습이기 때문에 삼성중공업이 가장 좋긴 해요. 그죠? 그래서 다시 조선주에 좀 관심을 살 가진다. 통신주는 아직까지 헤매고 있다. 완전 낙폭 심합니다. KT 박살난 거 보십시오. 언급 안한지 제법 됐어요. 통신주. 그전에 신나게 언급하다가 그죠? 포스코도 반등 시도 넣다가 쳐져버립니다. 손절 이후에 다음 전략은 다음 주도주군으로 편입을 할 텐데, 일단 지금 어느 정도 여기 추가 종목 내지는 상단에 올라오는 종목들 위주로 교체 매매할 겁니다. 시장이 완전 밑으로 꼬꾸라 치면 비중을 조금 100%는 안 가져갈 예정이고, 그렇지 않으면 비중을 적절하게 가져갈 겁니다. 닥터K가 시장 좋을 때 계속 수익이 좋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이렇게 박살 나는데 수익 좋았습니다. 그죠? 시장이 이렇게 박살 나는데 수익이 좋았기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어느 정도 반등한다면
크게 수익 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다만 이번 랠리 할때 수익 좋았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왔다 갔다 약간 지지부진한 틈 사이에서 건설주의 승부를 걸었는데, 그것이 조금 결과가 좋지 않아서이지, 그동안 레이스도 나쁘지 않았다. 현대차와 그 다음에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YG엔터테인먼트 등등등 현대건설도 잘 플러스권 잘 유지해 왔었다. 지금 남북 경협에서 만약에 북미 간에 좋은 결과 있었으면 쾌재를 부리면서 잘 빠져나왔을 텐데 악재 한번 두드려 맞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잘 대처할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포스코 좀 돌려내려다가 또 힘없이 처지니까 별로입니다. 별로예요. 기가 내고 쌍끌이 매도나오고 있습니다. 별로예요. 현대제철도 지지부진합니다. 그러니까 관심에서 살짝 제외입니다. 올라타야 관심 가집니다. 그죠? 코리아연이 위에 상단을 돌파하면서 끝내주기 가네요. 그죠? 기가 내고 관심이 많아. 이거 눌려준 관심이 있습니다. 44만 7천원권 정도. 여기 상단에 있어요. 코리아연. 최상단을 올려놓습니다. 일단 LG전자 빼기까지 좀 그렇게 LG전자를 너무 상단에 넣을 이유는 없어. 자, 삼성 SDS 이런 거는 이제 20일 인근에 오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패턴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이건 나중에 또 체크하기로 하고요. 일단 하던 것부터 먼저 합니다. 자, 고려아연 기관에 이건 수급이 좋아요. 그죠? 완전 돌려냈습니다, 이제. 진짜 라이딩이 내가 좀 아쉬워. 여기에서, 잘좀 챙겨내고 나오면 좋은데, 여기서 조금 뺏게 먹었나, 못 먹었나. 어쨌든, 조금 뺏게 못 먹고, 다시, 건설주에서 잘, 딱 타이밍 맞아 떨어졌고, 다시 여기 돌파하는 지점이나 이런 지점에 딱 들어가주면, 완전, 타이밍이 끝내주기 맞아 떨어지는 건데, 완전 꼬여요, 지금. 헝기, 야우. 오시아이 그만 하나케미칼도 돌려냈어요. 관심권이 있습니다. 하나케미칼 이 관심권에 어디 있을 텐데 관심권에 넣어둡니다. 상단 쪽에 넣어 여기 있구나. 그러니까 있지 분명히. 그리고 여기 있어. 그죠? 관심 있어요. 롯데케미칼 별로입니다. 일단 수급을 보시면 괜찮은 종목들은 모양을 딱 만들어가는 괜찮은 종목들 특징이 뭔가 기관의 외국인이 관심이 있어요. 고려아연도 보십시오. 딱 가는데 보면 기관의 외국인 관심 있잖아. 이런 걸 최우선으로 합니다. 기관의 외국인 양쪽에서 다 들어온 거 최우선. 그리고 우상향 돌려내는 거. 그 다음에 외국인이 들어오는데 기관은 좀 팔고 있는 거. 그 다음 순서 그래요. 그 다음 순서는 기관은 사는데 외국인 좀 파는 거. 외국인 힘더센걸 같, 저는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종목을 선별해 나가시면 돼요. 그러면서 점점 이렇게 순위를 정하면 되는 겁니다. 고기 잡는 법을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롯데케미칼은 외국인 사는데 기관은 매도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단기 급등해서 잠깐 쉬어가는 겁니다만, 시간이 좀 필요한 겁니다. 이거는. 손 아파. KCC도 뭐, 이게 돌려내야 되니까 아직까지 좀 그렇구요. 여기서 많이 올라왔어. LG화학이 좋아. 그죠? 외국인 관심 있어요. 좋은데 사기에는 어중간합니다. 관심권에는 있을 겁니다. 여기 있죠. SK이노베이션 조금 아직까지 지지부진하고요. 수급도 뭐 여기 양쪽에서 매도 많이 났잖아요. 이제 다시 이틀 만에 좀 들어오긴 합니다만 기름값이 이제 잘 반등하고 있으니까 SK이노베이션은 여기 레이안님도 잠깐 가지고 보유했었지만 그죠? 정유 내지는 비정유 부분 2차전지 부분에도 강점이 있고 매출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별로입니다. 예, 올라타야 돼요. 이렇게 올라타는 시점이 딱 돼야 됩니다. 닥터케이도 예전에 거래 많이 했던 종목이죠. 야, 이거는 SOL은 막 양쪽에서 패대기 칩니다. 패스. 금융주 패스. 신한지주. 야, KB금융 완전 깔아내. 밑으로 완전 박살나요.
외국인 막 던져요. 신한지주는 그나마 나은데 은행이 뭐 좋아봤자 아니겠습니까? 성장성 별로 없어요. 기본은 별로고. 삼성증권, 증권주 이제 슬 돌아내고 있는데 삼성증권 별로 안 좋아합니다. 주식도 없는데 막 팔아제끼고 하잖아요. 근데 시장의 큰 흐름을 봐야 되니까 넣어놨는데. 키움증권, 희말이 없어. 한국금융지주, 아직도 희말이 없어요. 삼성화재, 와, 이게 날랐네. 안본지좀 됐는데 날라갔네, 위로. 그죠? 여기서 박스 꺼내서 그래 가둬놓더니 결국 위로 올리네요. 뭐 때문에 올라왔습니까? 한번 공부나 해봅시다. 보험업계. 미니 보험 판매? 보험회사 관련 근무하신 분 없어요? 보험업계 전망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으면 같이 의견 공유해요. 흥기 넵? 넵. 아유. 황기야, 내가 분명히 내가 한말난 기억하거든. 해외 동포들한테는 강의안 드리고 싶다 했는데 공부를 하는 사람에 한해서라는 단서를 달았어. 본인이 생각하기에 그게 어떻게 뭐 생각될지 모르겠는데 주고는 싶은데 공부 댓글이 잘안 보인다. 공부 열심히 하는 모습 보이면 선물로 주고 싶으니까 본인 판단하세요. 분명히 난다 기억하고 있어, 머리에. 본인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54페이지짜리 족보집이다. 없는 것보다 있는 게 100번 나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삼성화재가 괜찮으면 DB손해보험은. 이건 아직까지 지지부진이네. 그냥 박스권이네. 삼성생명 못 올라오고 있고. 역시 1등 해야 돼, 1등. 그죠? 삼성화재. 잘 가네. 근데 너무 지저분해서 안 할래요. 제일기획. 야, 눌려주면 나쁘지 않고. 이거 배중구가 되게 좋아하는 주식. 팔때 됐네 중구야. 팔아먹었냐 어쨌냐. 11% 수익 중이라 했는데 딱 깨지면 던져버리고 여기 딱 오면 23,500원 정도 오면 이게 약간 올라올 거니까 24,000원 정도 여기 라인 오면 딱 관심 가지면 되겠네. 제일기획. 아, 이게 너무 지저분해가 좀 그랬는데. 외국인이 사요, 그죠? 잘 가는 건다 외국인 사요. 아시겠습니까? 그거 하나만 염두에 둬도 됩니다. 뽑아낼 때, 외국인 잘 많이 사는 것만 딱 뽑아낼 때, 그런 건 여지없이 우상향입니다. 뭐, 어려운 거 필요 없어. 네이버가 요새, 그죠? 좀 돌아서더라고요. 그죠?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기다리랍니다.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막 들어오고 있어요. 아직 멀었어요. 근데, 이 돌파해내야 돼요. 14만 넘어가야 됩니다. 카카오도 기관 외국인 막 사는데 좀 저점 보이다 이 판단입니까? 어쨌든 그죠? 우리나라 포탈 그래도 그죠? 네이버 카카오인데 포탈의 범위를 넘어서서 AI 등등등등 사업구역을 막 확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죠? 네이버 카카오는 관심을 가질 필요 있는데 아직까지 좀 별로예요. 완전 중장기로 가져간다면 조금 관심 가져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완전 중장기 진짜 묻어놓고 한 6개월, 1년 왔다 갔다 뭐10% 까져도 20% 까져도 그냥 한번 들어가 보겠다 정도는 이제 해볼 만한 것 같아요. 그죠? 그 정도는 해볼 만한 것 같아요. 근데 저 취향에는 안 맞아요. 아직까지 우상향 못 돌려냈기 때문에. 흥기 카카오로 수익 잘 냈대. 그러니까 흥기 너가 좋아하는 패턴이잖아. 좀 바닥권에서 좀 올라오는 거. 나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한다고. 넌딱 좋아하는 패턴 맞네. 딱 이중바닥도 그렸고 요런 거딱 들어와가지고 그지? 근데 적절하게 썩는 건 가능한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차라리
LG 생활건강 같은 건 훨씬 좋다. 이런 거 포인트 내가 나온다 그랬잖아. 막 올라가거든, 대박. 이것도 포인트 잡으면 돼요. 여기 밑에 오면 잡으면 돼. 여기 상단에 있을 거야, 아마. LG 생활건강 있지? 이런 게 훨씬 잘 간다? 나중에 한번 봐봐. 어떤 게더잘 가는지. 카카오, 이런 게잘 가는 건지. 가봤자 또 튕겨내려 왔다 갔다 해, 이거는. 근데, 이거는 한번 딱 돌려내잖아? 여기서 단기 박스권은 맞는데, 여기 쳐지면 사놓으면 돼요. 왔다 갔다 하다 퐁 뚫으면 위로 간다고. 그게 훨씬 나아요. 자꾸 관점을 그렇게 가져라. 본인이 오랫동안 관점을 가져오던 걸 바꾸기 쉽지 않은데, 내 방송 듣는 이유는, 나한테서 조금 뭔가 그래도 참고를 할 만한 게 있다고 생각하니까 듣는 거잖아. 그러면 그런 관점을 이야기해주면 쉽게는 안 되더라도 조금씩 자꾸 한번 바꿔볼래 노력해라고 개별적인 맞춤, 제안을 해드릴게요. 그렇게 해보세요. 이거는 뚫고 올라가게 되면 상당히 좀, 가봐야 아는데, 워낙 좀 큰, 무거운 종목이라서 가봐야 아는데, 박스권을 만약에 돌파하면 한 단계 더 레벨업 될수 있어요. 하락 추세 완전 돌려냈습니다. 무거운 종목인데도. LG 생활 건강이 화장품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화장품 계통이 지금 좀 살짝 돌아서고 있어요. 공부 좀 해봅시다. 오늘 공부하잖아. 그죠? 손 아파. 닥터케이가, 터널 증후군 있는 남자예요. 손이 찌릿찌릿 아파 죽겠어요. 왜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마우스 질 많이 하고 이렇게 좀 하면 손이 아파요. 혜주야, 넌, 곱게, 성장한 여인인 것 같은데 터널 증후군 따위는 없지? 난 남자인데 터널 증후군 있다? 자, 닥터케인 오늘 이 방송하고 난 다음에 보따리를 싸놨습니다. 해운대 바닷가로 갈 겁니다. 가서 버스킹 공연할 겁니다. 같이 갈 사람이 하나 있어야 옆에서 조금 카메라 찍어주고 하면 좋은데 같이 갈 사람이 없어요. 생방 라이브 할 텐데 나중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핸드폰하고 마우스 안 나와서 그렇지. 맞아. 왼손은 핸드폰 쥐고 있어서 터널 증후군 있고 진짜로 한참 보고 나면 손이 아파. 이게 딱이 관절이 꺾여 있잖아 약간. 오른손 마우스 쥐고 계속 하니까 손 아파. 맞아. 아우 손 아파. 와, 터널 증후군 이게 진짜 안 낫거든. 조금만 무리하면 계속 아파. 닥터케이가 개 망해가지고 마트에서 한달 만에 손모가지 병신됐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와, 진짜 무겁더라고요. 술을 박스 채로 나르고, 그죠? 소금, 배추, 배달, 와, 진짜 손 아파요. 손 나갔어요, 한달 만에. 안 났습니다, 그러고. 나중에 화장실에 처리가 안 돼가지고, 진짜. 진짜라니까. 각도 있잖아, 조금. 너무 지저분합니까? 어쨌든. 자, 생활용품, 화장품, 제조, 그죠? LG 화학에서 분할 설립됐다. 이렇게 공부해 나가는 겁니다. 그죠? LG 생활건강. 코카콜라, 비알콜 음료 시장에도 진출. 화장품, 1위. 그죠? 1위하고 지내야 돼. 혜주야. 1위하고 지내야 돼. 화장품 저가 쓰지 마. 피부에 안 좋아. LG 생활 건강 거써뭐 있더라 여기 보면. 그지? 잠깐만. 오희 이런 거후 아유. 그리고 화장품 시장에서 국내 생활용품에서 1위, 화장품에서 2위, 음료 시장에서 2위. 그러니까 그죠? 이거 하면 돼. 이제 할 만한 됩니다. 커피가 좀 마음에 안 드네. 조지아라. 커피가 조지아예요. 조지아. 아유, 커피가 이름이 좀 다른 거였으면 아마 음료 시장도 2위가 아니라 1위 했을 텐데. 그죠?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앞으로 화장품은 LG 생활 건강 걸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딱히 화장품에 관심 많은 남자거든요. 그죠? 커피 이름 조지아가 뭐야? 조지아가. 아유, 진짜.
자, 그래서 딱 살 수 있는 타이밍 나왔습니다. 돈 있는 분들 나중에 여기 122만 3천 원 정도 오면 그냥 질러버리십시오. 별로 손해 안 볼 겁니다. 아, 혜원이 내일 입학 축하 축하 병이. 우리 큰딸도 내일 고등학교 입학이야. 어저께 큰딸하고 배트민턴 좀 쳤다. 아, 아빠랑 배트민턴 한번 칠래? 그러니까 뭐 칠 때만 뜯다더니 야, 집에만 있으면 뭐하냐, 배트민턴 한 치자. 내려가가지고 배트민턴 한 쳤다. 좋아하더만. 왜냐면 내가 안에 본인은 반팔티 입었는데 좀 뒤에 패딩 긴 거 입었거든. 나는 약간 가벼운 잠바 입었는데 내가 그걸 양보로 해줬거든. 나중에 옷을 패딩 벗으면 반팔이잖아. 이거 입어 하고 딱 좀 챙겨줬더니 아, 좋아하는 것 같은데. 참. 화장품 아무리 썼는데 그 다들 유치원 입학해. 아이, 언제 키울래, 언제. 아, 근데 좀 서운한 거 있죠. 딴 게 서운한 게 아니라 애들이 점점 커져가니까 내 품에서 이제 떠나갈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싶으니까 와, 진짜 좀 싫어요 솔직히. 전 벌써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정서적인 독립이라 그러는데, 제가 약간 지나가는 이야기인데 정서적인 독립이 늦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사정인데, 제가 고등학교, 우리 아버님이 고등학교 선생님 출신이거든요. 아버지가 일부러라도 나중에 학교를 같이 다니게 됐어요. 전학 가가지고. 꼭 일부러는 아닙니다만, 그죠? 그때부터 너무, 지금도 옆에 있지 않습니까? 같이 있지 않습니까?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솔직히. 자, 그래서 뭐 그거는 뭐,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인데, 아, 딸들이 이제 점점 커져가고, 입버릇 비슷하게 20살 되면 독립을 하네 만에 샀는데, 참 미치겠어요. 말로는 맨날 그랬어 내가. 야, 학교도 대학교 1학년 1학기 등록금 뺏기 안 돼줄 거니까 나머지는 너가 다 알아서 해. 아빠는 그냥 어? 너가 다 자립해야 돼. 난 몰라. 난 완전 아메리칸 스타일로 키우고 있거든 지금요. 진짜로 20살 되면 독립하겠대요. 그러니까 내가 말로 질러놨는데 하지 마라 소리도 못하겠고. 참 그래요. 예쁘게 키웠는데 시커먼 놈이 데리고 가겠다면 어떡할까 싶기도 하고 그래요. 아, 그렇고요. 계속 이어나갑니다. 아, 기숙학교. 해주도 자녀가 있니? 시커먼 놈. 언제 키울지 난 생각 안 해봤대. 그러니까 라이언님이 저하고 뭐 거의 동갑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학교 1년 빨리 들어갔기 때문에 동년배인데 초등학교 학년. 너무 공부에 치중시키지 마. 나는 우리 애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해. 우리 뭐 이런저런 살아가는 이야기도 하는 건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뭐 주식도 주식이지만 행복해지려고, 행복하게 살려고 주식하는 거니까 이것도 다 그 범주 안에 들어가는데.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댄스 동아리 가고 싶은, 댄스 학원에 가고 싶으면 가. 우리 애가, 제가 사실은 가수로 키우고 싶은 게 제 꿈이었는데 애들이 중간에 좀 포기했어요. 너무 학원에서 좀 강하게 하고 하니까. 양산에서 되게 유명하거든요. 전국구 안에서도 좀 유명해요. 그러니까 연예인도 몇 명 나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포기하길래 제가 일부러 억지로는 안 시켰어요. 억지로는 안 시켰는데 제 애들 전부 다 한 4살 때부터 전부 다 무용부터 시작해가 음악 뭐 녹음도 해보고 다 해본 애들인데, 아빠 술 한번 또 배우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해볼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응, 너 해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해. 그리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 둘이는 분명히 아빠 피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노래하고 싶다는 이야기 분명히 할 거야 그랬는데, 뭐 아직까지는 별로 안 하고 싶은지 모르겠는데 음악 되게 좋아하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뭐 학원을 다니까 그럼 영어하고 수학학원도 다니고 싶은데, 그러길래 시간 쪼개서 해. 댄스 그거 운동도 되고, 너무 공부만 하는 거 난 별로 원하지 않는다.
오히려 운동하고 나면 몸이 신진대사가 더 좋아지기 때문에 더 좋다. 하려면 해라. 나머지 그 대신에 나머지 시간 다 아껴서 좀 잘해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제 뭐 고등학교도 가고, 그죠?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너 자율학습 하기 싫으면 아빠한테 이야기해. 나는 아빠는 하루 종일 학교에 그거 붙들어 놓고, 그게 무슨 자율학습이냐? 타율학습이지. 억지로 붙들어 놓은 게 그게 무슨 자율이냐? 원하지 않으니까, 너그 학교에 남아있기 싫으면 아빠한테 이야기해라. 아빠가 선생님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자율학습 그거 뭐, 요새는 남아있고 싶으면 남아있는 걸로 까진 아는데, 안 있어도 되게 해줄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데, 젊은 애들을 너무 교실에만 묶어두는 거 별로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딸내미들에게. 아우, 최영이 목소리 듣고 싶다. 맞아요, 대장님! 아우, 진짜 똘똘하던데, 목소리가. 한국말도 잘 모른데. 참, 걔들은 3, 4개 국할거 아니야. 한국말, 중국말, 영어, 뭐야, 씨, 끝내주는 거지. 부모들이 약간 희생해가지고, 그지? 나도 헌기 옆집에서 떡볶이집이나 할까? 너무 겹치면 안 되잖아. 팥빙수 집 어때? 팥빙수 파냐 혹시? 5개국. 야, 그러니까 말레이시아어란 것도 있을 거잖아. 그러니까 4개 5개 뭐 옆에 일본 친구 있으면 일본 말도 대충 할 거고. 그러니까 끝내주는 거지. 야, 나중에 뭘 해먹고 살아도 산다. 오지 마라고. 차 47대 있다 있다. 20대 있다 했지. 그냥 팔고 가는 수 있다. 배낭이라 그랬지. 찾아간다. 아, 팥빙수 판다. 아, 우리 사업 확장할까? 약간 극장식으로 해가지고, 그게 케이팝 댄스나 그 이미 그 뭐라 하노, 그 흉내 내는 애들, 걔들 무대에 살짝 올려주고, 그지? 딱 하면 더 죽일 건데, 아마. 독일어, 영어, 말레이, 중국, 일본, 그러니까. 한국말 잘 못해. 한국말 천천히 엄마, 아버지 가르쳐주면 되지, 뭐, 그거야. 대장님, 맞아요. 한데, 와, 진짜. 말을 딱 씹어가, 발음을 딱 내대. 이게 또렷또렷하게 성격이 딱 나타나. 닥터게인 가수 출신이기 때문에 음성으로 들리는 것만 들어도 어느 정도 그런 걸좀 분석할 수 있는 그게 좀 있거든. 자, 잠시 또한 템포 쉬었고요. 자, LG 생활 건강 관심 가져야 돼요. 중국 계통으로 화장품 이런 쪽으로 괜찮아요, 지금. 아모레퍼시픽보다 더 좋아요. 그러니까 아모레퍼시픽도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2억은 있기 때문에 갈 수는 있는데, 두개 적절하게 치고받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아모레퍼시픽, 야, 기관 외국인 많이 사 들어오네. 이거 25만까지 보이거든요. 이거 최상위에 바로 올려놓습니다. 이거 그냥 관심 있어요. 두개 그러니까 치고받고 하면 된다고. 두개 상단에서 팔아먹고, 여기 사서 여기 올라가면 팔아먹고, 그 와중에 여기서 왔다 갔다 적당히 하면 이두 개에 관심 가지면 돼요. 수급이 더 좋으니까 한 단계 더 위에 딱 올려놓잖아. 일단 LG 생활 건강도 나쁘지 않은데, LG 생활 건강보다는 수급이 좀더 좋거든. 양쪽이 같이 들어오잖아, 양쪽이. 그죠? 말하는 대로 그대로 하죠. 자, 신세계도 이제 이렇게 돌려냈으니까 여기 정도 32만 원권까지 갈수 있을 겁니다, 아마. 그죠? 어제도 외국계 들어왔는데, 이거는 이제 결론적으로는 외국계가 매도된 걸로 나오는데, 기관 외국인 관심이 있습니다, 신세계. 일단 들어가 있으니까 적절하게 신세계 아모레퍼시픽 LG 생활 건강 정도로 치고받고 하면 된다. 가벼운 종목들, 이게 뭐 날아가는 종목들 좀 있는데요. 그죠? 빠지는 것도 많이 빠집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잘 가는 종목, 가벼운 종목 막 날라댕긴다고 좋아하죠? 빠질 때더 많이 빠진다고요. 남북 경협도 마찬가지고.
현대건설 8% 빠진 반면에 이 25%씩 빠지는 거 보십시오. 조심하셔야 된다. 가벼운 종목보다는 우량한 종목 가지고 가는 게 훨씬 안정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나아요. 호텔신라. 호텔신라 뭐 좀 아직 그래요. 선택을 해도 비슷비슷한데 신세계 호텔신라 비슷한데 호텔신라 안 하잖아. 신세계 하잖아. 조금 더 낫잖아요. 그죠? 화성테마파크 잘 모르겠습니다. 화성테마파크하고 관련이 있는지 봅시다. 일단 나와 있는 건 없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에 비하면 이마트 말을 안 끄네. 왜? 하락 추세에서 팍팍 끼고 있으니까. 헌기야오 이마트 그때 뭐 관심 있다 그랬잖아. 이후에 어떻게 됐냐고. 그지? 여긴가? 어쨌든 못 가잖아. 본인이 관심 가졌던 부분 분명히 있었지. 이마트 관심 있습니다. 분명히 했지. 머리 좋거든 형이. 여긴가? 여긴가? 어쨌든 하루 이틀 뭐 삐리삐리하다 그 다음 푹 빠지는 거 봐봐. 그래서 우상향이 중요하다고. 형이 보고 있는 신세계나 이런 거는 그래도 그렇게 낙폭심해도 시장이 잘 버텨내잖아. 이차를 받았다. 화성 테마파크. 자, 그런가 아는 거 있으면 이야기해주면 좋죠. 이마트는 별로예요. 그러니까. 와, 한국가스공사 작살이 났네. 완전 패스. 한국전력은 괜찮네. 야, 한전도 위로 올려 일단. 이런 식으로, 야, 이 외국인 봐봐. 이런 게 훨씬 다른 거예요. 한전. 여기 부분만 본다면 여기서 살 수 있는 권역은 맞아요. 근데 좀 부담스럽긴 해요. 눌려주고 적당하니 오면 뭐 관심은 가져볼랍니다. 일단 관심권은 있어요. KTNG가 와우 돌아섰네. 일단 관심권에 넣어둡니다. 근데 이게 뭐 좀 지저분해가지고요. KTNG를 이게 보이는 쪽이 좀 해주면 좋은데 안 보이는 쪽이 크게 뭐 관심 없어서 뭐 그렇긴 한데 음식료 쪽에 넣어놔야 되겠습니다. KTNG 그래도 뭐 담배고 하면 음식료로 봐도 뭐 무방하진 않겠습니까? 넣어놨습니다. 체크 좀 해야지. 아, 폴드님 오랜만이네요 진짜로. 4.5조짜리 사업. 창이야, 나도 이상하게 담배가 요새 좀 싫어졌어. 어제도 한 대인가 폈고 오늘 한 대도 안 폈다 지금. 담배 한번 끊어보자 나도. 잘 안되는데 원래 담배가 좀 싫어졌어 요새 이상하게. 담배가 싫어졌어요. 좋은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이렇게 한번 체크해봤습니다. 체크해봤고 여기 있는 종목들 빠르게 넘어가면서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세트랙 아이 평단 13,000원. 잠깐만요. 자, 종목 상담 하시고 싶으시면 올리십시오. 그러면 한번 끊어가면서 종목 상담까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일 아침에는 닥터K 종목 상담 그리고 업종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또 낙폭심한 시장에서 흔들림 있는 종목들 때문에 고민하신다면 닥터K하고 같이 또 한번 논의를 해보시죠. 자, 구독 안 누르고 계시면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무료 최강 방송 그리고 유료 지금 카톡 회원들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음
카페에 가시면 안내되어 있고요. 방송 밑에 보면 링크되어 있습니다. 따로 들어오기 쉽게 해놨으니까요. 다음 카페에도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가입해 놓으시면 유튜브는 방송 보기 좋고요. 카페는 정리가 잘 되어 있으니까 도움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광고 좀 봐주시고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 좀 해보시죠. 한번 끊고 갑니다. 내 니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